자, 오늘 수요일장 학과장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양 시장에 대한 시황을 먼저 분석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장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지수 자체로는 13거래일, 1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선물 시장도 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먼저 시장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장님, 양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2019년 최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5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포인트가 뭐냐? 좀 전에 은혜 씨가 그 브리핑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드디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좀 과도했죠. 과도했다고 하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단기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해외 증시를 추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가 좀 억울할 정도로 현재 디커플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발 매수세가 좀 끌어올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하고 중형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 지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었죠. 왜? 대형주하고 중형주 지수가 하락했는데 사실 소형주 지수가 뭐 아무리 폭등한다 한들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정반대예요. 코스닥은 중형주하고 소형주 지수가 이제 이건 상승했고요. 이건 대형주 지수는 정말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 덕분에 플러스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이제 약간 좀 반대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특이 사항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는 겁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수급 동향은 네 가지로 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하면 거의 99.9% 상승합니다. 가끔 그 와중에도 떨어진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99.9% 상승하고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세 개가 다 매수했을 때는. 그런데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양쪽에서 매수가 나왔을 때도 한80% 이상 상승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일단 순매수했죠. 프로그램도 순매수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은 선물에서도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탄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급으로는 웬만해서는 하락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현상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최근에 너무 과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선주가 상한가 9종목이나 나왔어요. 놀랍죠? 우선주만 9종목. 우선주에서 상한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주 중에서 어떤 잡을 만한 매력이 있는 게좀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주가 상한가 가는 장세는 사실은 질은 좀 떨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끝물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우선주 상한가 랠리입니다. 실제로 우선주는 상한가 간다 한들 많은 사람들이 덕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투자자들이 소수의 자금 갖고 상한가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주는 아무리 상한가 많이 가도 실속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재상승을 시작했다. 이게 포인트인데, 뭐 역시 미세먼지 테마주들은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오늘 이제 하락 음봉 마감했는데요.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3일 연속해서 이제 그 고점 혼조세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혼조세. 그래서 월요일에는 윗꼬리가 좀긴 형태의 양봉이었고요. 어제는 또 몸통형이었다. 오늘은 또 이제 음봉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판단으로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중기적인 측면인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마지막 코너 내일장 전망 시간에 내일 어떤 요소를 봐야 되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 코스닥 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 극적으로 지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마치 코스피의 월요일하고 비슷하죠. 윗꼬리가 긴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연동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해외 증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은 오늘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오늘 플러스만 해줬고요. 자, 일본봉을 보겠습니다. 일본봉을 봤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전일 종가가 여기였어요. 여기였습니다. 여기였는데 이 라인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오전장에는 어땠습니까? 좀 밀렸었죠. 이렇게 좀 하락 구간이 좀 있었어요. 오후장에도 하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국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숨가쁜 이런 구간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 라인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은 좀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조금 들어가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러다 정말 작년 10월주 역사상 최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논조가 뭐냐면 해외 증시가 저렇게 호전돼도 우리나라는 사실 크게 가는 게 없었어요. 지금 뒤늦게 발동이 약간 걸렸는데 코스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제 코스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코스피가 나옵니다. 자, 여기 코스피 보이시죠? 네, 코스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를 보여드려야죠. 네, 이겁니다. 이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점 찍고 2월 25일이었죠.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반등 나왔어요. 다시 하락했어요. 이게 딱 정상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이상했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상했다. 요 구간부터. 예, 요 구간이 요게 완전히 그 어떤 해외 증시 호재 나오고 해외 증시 급등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덩달아 올라간 구간이 여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동그라미로 이어지는 구간이 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 힘겹고요. 내려가면 확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 강연회 때 제가 그 현재 2019년은 수정지수로 환산했을 때 몇 포인트를 빼야 되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망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 대세 하락은 불변입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정상적으로 밀리다가 비정상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딱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사실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내려왔다가 이게 딱 맞아요. 그리고 이 라인까지는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구간, 이 박스 구간은 이건 완전 비정상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뭐 거시적 시황은 뭐 변함이 없고요. 단기 시황은 사실 좀 그동안 최근에 좀 상당히 뭐랄까요. 어떤 비정상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쳐 올려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그마저도 이제 점점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해외 증시가 여기서 꺾이거나 안 꺾이더라도 국내 증시에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하순이 작년에 이제 역사상 최고점이었잖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 많이 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작년 1월 하순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개인만 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까지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었던 우리 시장이 오늘 또 하락으로 전환됐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학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장님,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좀 흘러가고 있는데,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망해드리기 전에 이제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좀 전에 은혜 씨가 그랬잖아요. 이제 3대 지수가 좋아서 미국이 상승 출발했고, 이제 지금은 뭐 다우 같은 경우 마이너스 전환됐지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잘 해석해 보면 미국이 무역 적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무역 적자가 가장 심한 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중국의 수출이 줄어든 거죠. 그럼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은 그 이유로 갈 수가 있어요. 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거는 이건 호재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래서 지수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한국한테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덩달아 움직인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미국이 그런 이유로 반등했는데 한국이 따라간다. 이건 일종의 왜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정상적인 흐름만 나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가치대로 움직이면 뭐 저평가주 몇선 무조건씩 날 거고, 차트 이렇게 해서 뭐 프로그램 짜면 그대로 움직일 거고, 경제 흐름 딱 봐갖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꿰맞추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 비정상 구간 때문에 이 힘든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얘기 하겠고요. 단기 시황 판단의 등락 우선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적 시황은 어차피 여기서 뭐좀더 가나 다시 확 밀리나 어차피 대세 하락은 뭐 여전해요. 여기서 뭐 2,500, 600 가는 일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이거는요. 그럼 단기장은 뭘 갖고 보느냐? 첫 번째, 오늘 밤 미국, 내일 장중 중국.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첫 번째란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왜? 지금 심리만 갖고 버티는 거예요, 심리.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경제 흐름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게 아니라 심리 하나 가지고 이 한머니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어차피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해외 증시. 두 번째가 뭐냐? 전기전자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내일 우리나라 지수가 플러스 출발하든 마이너스 출발하든 전기전자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짝했다가 지금 안 좋았잖아요. 근데 내일 그냥 허무하게 쏟아지느냐, 다시 재반등하느냐, 여기 따라서 이제 장기 흐름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가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이 유열을 막론하고 그래도 매수를 한다. 그러면 버틸 여력이 있는 건데, 만약에 매도하면 안 좋은 거죠. 그럼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최악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미국 하락 출발해요. 아니, 하락 마감해요, 하락. 오늘 미국 하락 마감하고 중국 내일 어쨌든 하락 출발해서 그냥 운봉 크게 나와요. 전기전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밀려요. 내일 드디어 외국인들이 모처럼 큰 매도 나와요. 이래버리면 지수 금방 나온다는 거죠. 그럼 최상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오늘 미국 플러스 마감하고 내일 중국도 장중에 좋습니다. 전기전자도 어쨌든 플러스예요. 외국인은 크든 작든 매수가 유지된다. 그러면 속도가 느릴지라도 조금 전진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긍정과 부정이 막 엇갈려 있으면 그 혼조세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최악과 최상의 보는 기준은 이걸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해외 증시, 첫 번째 해외 증시 미중이죠. 그다음에 전기전자, 외국인 수급. 이세 가지가 다안 좋은 쪽이다. 그럼 최악이고요. 다 좋은 쪽이다. 그럼 최상입니다. 다만 최상이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막 급등하기는 어려워요. 무겁다는 거죠. 근데 세 가지가 다 나쁘다, 최악이다, 그럼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 선물은 지금 갑자기 급락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절대로 단기 폭등은 어렵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